필요하죠. 안타깝죠. 예산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소진되면서 지난 11월 4일 울산의 지역화폐 울산페이가 발행을 중단했습니다. 현재까지 내년에 책정된 울산페이 예산은 제로. 내년에 안 되면은 많이 불편하겠죠. 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. 요즘같이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서민들 살림살이엔 작은 보탬이 되고 가게엔 큰 희망이었던 울산페이. 지역화폐 존폐의 갈림길에서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. 꽁꽁 얼어붙은 날씨.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전통시장. 이곳에서 무엇을 사든 10%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울산페이였기에 가게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꽤 컸습니다. 언양사에서도 울산페이를 많이 쓰십니까? 네, 많이 사용하세요. 네, 바코드도 많이 사용하시고 이제는 그 페이 대인 카드도 많이 사용하시고 있거든요. 꽃누리도 많이 쓰시긴 하는데 근데 이제는 페이가 젊은 층까지도 이렇게 그냥 그 바코드 찍어서 휴대폰만 들고 다니시면 되니까 울산페이를도 많이 쓰시고. 남녀노소 사용하기 쉽고 간편한 데다 대기업 마트가 아닌 이 시장에서 그 쓰임이 더 빛을 발했는데요. 그래서 울산페이 발행 중단 소식은 상공인들에게 더 쓸쓸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찾아보기로는 일단은 손님들이 그게 자기들 할인이 되니까 그 돈을 쓰니까 안 살 것 한 게 더 사거든요, 사실은. 들었는데 뭐 소진됐다며, 근데 없어지면 안 되는데 우리는 소상공인으로서 그 힘이 되는데 그거. 울산페이 가맹점 해가지고 그 울산페이 쓰시러 오시는 분도 여기 있는데 그걸 없어지면 시장에 사람들이 더 안 오지 않겠습니까, 지금 전통시장에. 걱정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. 실제 닭집부터 분식점, 방앗간, 약재상까지 울산페이를 안 쓰는 가게를 찾기가 더 힘들 정도로 시장 내 많은 가게들이 울산페이에 정착한 모습이었습니다. 이 같은 상황은 번화가인 성남동 젊음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울산 시내 울산페이 가맹점은 총 6만 5천여 곳, 가입률이 93%에 달할 정도로 옷부터 화장품, 안경점 등 종목을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. 그래서 상실감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. 뭐 온라인이라 되지 않습니까? 이렇게 뭐 또 대형 그 대기업들 그 이런 데서 좀 많이 그 골목 상권, 지역 상권들을 많이 좀 뺏기고 있거든요. 근데 그나마 그 대안점이 저기 그 울산페이라든지 뭐 이런 건데 이런 게 없어지면은 조금은 좀 영향이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도움이 그래도 좀 됐었죠. 그걸로 이제 혜택 보는 걸로 소비가 조금 더 활발해지고 했었으니까 그걸로 저희는 조금 더 매장에 도움이 되고 했습니다. 그래도 좀 지속적으로 더 유지가 되고 하면은 지역 경제에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택시조합 등 7개 단체가 지역화폐 동백전 예산을 확대 편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으로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반발이 심한 상황. 저희 주변에는 이제 대도시가 있다 보니까 이제 빨대 현상이 덜하다고 봐야죠. 왜 그러냐면 이제 지역 화폐를 사용하게 되면은 울산 안에서 자체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나 서민들이나 이렇게 시민들에게 지금 당장은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. 대도시 대기업 위주의 소비에서 벗어나 울산의 소상공인들을 살렸던 이 울산페이는 어느덧 울산 시민들의 일상에도 깊숙이 뿌리내렸습니다. 좀 그래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. 왜냐면 울산페이 울산에 살고 있으면 제일 많이 쓰긴 하는데 내년에 안 되면은 많이 불편하겠죠. 항상 그 가득 채워서 이렇게 충전해서 썼는데 중단돼서 많이 아쉽더라고요. 안타깝죠. 왜냐면 그 예전에는 울산페이를 그 이렇게 한 그 가맹점이 별로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맹점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. 그래서 저희도 그 휴대폰에 보면은 울산페이를 많이 심어갖고 다니는데 그걸 없다고 그러면 좀 약간 불편하지 않을까요? 당장 없어지면은? 네. 필요하죠. 당연하죠. 기다리고 있어요. 혹시 복귀되지 않을까. 아직 12월 달도 소식 없네요. 11월 달에 끊겼잖아요. 편하고 괜찮아요. 그거 있으면. 이 폰 하나만 있으면 다 가지고 괜찮으니까. 온라인 카페에서도 울산페이는 핫 이슈.
시민들끼리 방법을 찾고 현재 상황을 공유하느라 분주한데요.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. 시민들, 상인들뿐만 아니라 준비 없이 이 모든 것을 떠안아야 하는 지자체 또한 혼란스러운 입장입니다. 이건 이제 지방 자치 단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앙 정부에서 위임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예산이 좀 한계가 있고 그런데 중앙 정부에서 오히려 지원을 더 많이 해 줘야 되는데 보고 삭감하는 부분이 참 아쉽죠. 사실상 지역 화폐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앞으로는 저희는 국고의 발행 지원보다는 지자체가 스스로 판단해서 사실 지역 화폐의 예산을 없애려는 움직임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요. 시민들의 세금은 다 걷어가면서 정작 지역에 필요한 예산은 없앤다? 시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? 12월 중순에는 재개를 하겠다고 지금 전달을 받았어요, 제가. 울산 경제를 생각한다면 추경에는 아무래도 편성 안 하겠느냐. 또 우리 의원들도 또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고. 올해가 채 다 가기도 전에 발행이 중단되면서 많이 당황스러우셨죠. 조만간 남은 한 달 울산페이 발행은 재개될 예정이라 12월 말까지는 충전 가능하다고 하고요. 본회의를 거쳐 내년에도 울산페이를 사용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.